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점점 학년이 높은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이 아이는 이런 장점들이 참 좋은데 좀 더 어릴 때부터 저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고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3월 첫 주를 무사히 보낸 초등 저학년 그리고 고학년 아이들이 이 시기부터 조금씩 갖추기 시작해야 할 세 가지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초등 저학년입니다. 초등 저학년은 아시다시피 국어, 수학, 그리고 영어 등 각 과목을 본격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아이들의 발달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학교 커리큘럼도 그렇게 짜여져 있죠. 오히려 많은 신체적인 활동들을 통해 학교라는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성을 배우는데 교육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목별 교육 전문가들도 이 시기에는 각 과목에 흥미를 놓치지 않도록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해줄 것을 권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기는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을 다지기 시작해야 하는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초등 저학년 때부터 갖추기 시작해야 할 세 가지 역량은 이 학습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요. 엉덩이 힘을 길러주세요. 집중력은 엉덩이 힘보다 더 좁은 차원의 몰입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집중력 훈련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한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집중을 하게끔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엉덩이 힘은 때로는 집중해서 때로는 집중하지 않으면서 한자리에 앉아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집중력에만 초점을 맞춰서 아이가 자리에 앉아서 일어날 때까지 꼭 무엇에 집중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꼭 집중하지 않아도 한자리에 앉아있는 연습부터 시켜주세요. 그렇다고 전혀 움직이지도 말고 앉아만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은 융통성이 있죠. 어떤 공간에 앉아있다 보면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 대상이 휴대폰이 아니라 책이 되면 너무 좋을 거고요. 그 자연스러운 행동은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몰입의 상태로 끌어갑니다. 집중력 훈련의 첫 시작은 우선 앉아있는 연습을 하는 것부터니까요. 엉덩이 힘을 키우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공부 주체성을 키우는 연습입니다. 공부 주체성을 논하기에 초등 저학년이 너무 이르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 주체성이란 공부의 전반을 아이가 주체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씩 아주 작은 단계부터 주체성을 갖도록 훈련하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지, 책을 보고 싶은지, 영어 듣기가 하고 싶은지, 수학 교구를 가지고 놀고 싶은지 아이의 주체적인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당연히 학부모님들이 짠 학습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전적으로 아이의 선택에 의해서 공부하고 또는 놀 수 있는 주체성의 날을 지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그렇게 자유를 주면 무조건 놀려고만 하지 않을까? 정이 드신다면 그날 하루에 해야 할 것들을 쭉 늘어놓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초등 시기는 자기 효능감을 늘려가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내가 알차게 보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공부를 엄마가, 아빠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조금씩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제가 장담하건대 아직 어리게만 보고 있는 아이가 생각보다는 주체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세 번째는 공부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공부 루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학교 다녀와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다른 과목을 다 제쳐두고 우선 책부터 30분을 읽고 시작한다. 이런 게 공부 루틴입니다. 학부모님이 생각하시는 학습의 중요도에 따라서 특정 과목 공부부터 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워밍업, 스피드업, 쿨다운의 단계처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 워밍업으로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내가 자신 있게 잘 풀었던 문제들을 두세 개 다시 풀어보면서 자신감을 얻고 스피드업으로 오늘 새로운 문제들을 집중해서 풀고 채점하고 오답까지 학습 완료한 후 쿨다운 다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말해보면서 떠올려보면서 마무리하는 이런 루틴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마치 헬스장에서 하루 운동을 진행할 때처럼요. 그리고 아이의 생활 패턴에 맞도록 반드시 하는 것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침잠이 없는 아이라고요? 그럼 일어나자마자 하루 한 페이지 한자 공부와 어휘 학습, 영어 리스닝 흘려듣기 또는 챈트, 수학 학습지 두 장 풀기 등을 하는 거죠. 다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들 중에 딱 하나씩요. 밥 먹으면 무조건 졸려하는 아이라고요? 그런 30분만 꿀잠 재우시는 건 어떠세요? 적절한 낮잠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밤에 유독 쌩쌩한 아이라고요. 자기 전 학습일기를 5줄만 쓴다거나 책 읽으면서 잠들기 같은 루틴을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초등 저학년 때는 직접적인 학습 역량보다는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습관 측면에서의 역량 개발에 집중해주세요. 저학년인데 아직 이것들 중에 하나도 하고 있는 게 없다면 이 영상 잘 보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이번엔 고학년입니다. 고학년도 역시 초등과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중고등학교를 준비하는 학습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학년 때 갖추어야 할 역량 세 가지는 이 학습 준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요. 제가 수학이라고 수학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거의 전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어떻게 적용해보면 좋을까를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 부분은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읽는 연습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비문학 장르 읽기죠. 그동안 우리 아이들 독서 습관 어느 정도는 다 만들어 오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 책을 좋아하던 아이조차도 주로 읽던 책의 장르가 문학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고학년이 되면 이제 기존에 읽던 장르가 아닌 비문학 장르의 책을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법도 조금씩 늘려가야만 하죠. 비문학에는 수학, 과학, 사회, 사회 안에서도 역사, 지리, 정치, 윤리, 철학, 법 등 정말 다양한 글과 책이 있어요. 비문학을 읽긴 했었던 아이라고 할지라도 성별에 따라서 그동안 선호했던 책의 장르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동안 읽지 않았던 장르의 책들도 읽어야 합니다. 이건 배경 지식의 측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진로와도 직결될 상황이며 학과 성적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마침 4월이 과학의 달이거든요. 그동안 과학에 흥미가 없던 아이들은 4월을 맞아 쏟아지는 다양한 과학서들을 한번 접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과학도 잘 알다시피 천문학, 생물학, 해양학, 식물학, 화학, 물리학 등 정말 세분화하면 더 세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가 있거든요. 4월을 앞두고 여러 협업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교집합에서 소개하거나 나눔하는 책들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쓰기 연습입니다. 저학년 때까지는 쓰는 걸 싫어하는 아이라면 그냥 두셔도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수학도 손을 쓰거나 암산으로 일부는 계산이 가능하고 영어는 실용 영어 중심이니까 써야 될 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국어도 작문보다는 듣기와 읽기 말하기에 더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고학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하시면 안 돼요. 수학도 써야 풀어야 이제 진짜 수학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영어도 단어 문법부터 라이팅까지 본격적인 쓰기 학습이 시작됩니다.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간단한 쓰는 연습을 위한 환경 세팅으로 추천드리는 건 집에 어느 공간에나 연필이 널려 있는 거예요. 이케아 가면 몽당 연필 여기저기 놓여 있죠? 그것처럼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학습을 하든 연필이 눈에 띄는 곳에 위치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앉혀놓고 쓰도록 하는 게 막막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두세 줄 정도의 학습 기록을 적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이들 알림장 쓰는 것처럼 학교 다녀와서 오늘 학교에서 배운 것들 중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지부터 공부를 다 마치고 잠들기 전에 일기처럼 쓰는 기록까지 아주 간단한 것들부터요. 무언가를 쓰면서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의 유용함을 단기간에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단계적으로 수학풀이도 일목요연하게 쓰도록 지도하시고 전과목의 목차 공부법, 백지 테스트도 해가면서 쓰는 공부의 효과를 조금씩 느끼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알려주지 않으면 쓰면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 절대로 모릅니다. 만약 목차 공부법, 백지 테스트 활용 방법을 설명하는 게 어렵다, 엄마가 설명해봤자 아이가 안 듣는다 하시면 요 위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아이랑 같이 이 영상 다 보시고 나서 그 영상들 함께 보시면서 연습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세 번째, 좋아하는 것을 찾는 연습입니다. 이건 앞에 말한 두 가지 학습 역량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지만 정말 중요한 역량인데요.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 게임에 좋아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능력은 고교학점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서도 그렇고 설령 그렇게 본격적인 진지한 좋아함이 아니더라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칠 때 휴식의 대상으로서 권장됩니다. 초등 때까지는요, 무엇이든 푹 빠져서 집중하는 경험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중고등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공부는 뒷전이 되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등 땐 어느 정도 공부에 소홀해도 따라잡을 수 있는 정신적,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요. 또 좋아하는 것과 공부의 균형점을 찾는 시행착오를 통해 중고등 때를 대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찾는 걸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요즘 관심사를 부모님도 함께 하시는 것을 우선 추천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거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또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아이를 많이 노출시켜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봄이고 이제 코로나도 많이 풀려서 외부 활동들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4월 과학의 달 외부 행사 많이 있을 테니 사이언스 올 같은 그런 사이트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요약해 보죠.
초등 저학년 반드시 해야 할세 가지. 첫 번째, 엉덩이 힘 기르기. 두 번째, 공부 주체성 갖는 연습 시작. 세 번째, 공부 루틴 만들기입니다. 초등 고학년이 반드시 해야 될세 가지. 첫 번째, 비문학 읽기. 두 번째, 쓰는 연습. 세 번째, 좋아하는 거 찾고 누리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